공인 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신의 최고 기록과 타이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자, 결승전에서는 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김국영 선수가 선전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청 신민규, 서울특별시청 오승우, 광주광역시청 김국영, 안양시청 이정태, 파주시청 김태효, 광주광역시청의 강일빈, 광주광역시청 모일환, 서천시청의 이용문 선수입니다. 네 명의 선수는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그 나머지 네 명의 선수들은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기록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풍속이 김국영 선수가 10초 07을 마크할 때 2.3m였거든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풍속이었는데 결승전에서는 공인 기록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좋은 풍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민규, 오승우, 김국영, 이정태, 김태호, 강일빈, 모일환 선수가 7번 레인이고요. 마지막에 서천시청 이용문 선수가 8번 레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8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게 될지. 네. 고성종합운동장은 몬도토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항상 이 좋은 기록이 잘 나오는 그런 경기장이거든요. 네. 100m 남자 결승전 경기. 최대한 잘 집중해서 스타트를 잘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3번과 5번 레인입니다. 자, 지금 김태효와 김국영인데요. 오호! 자, 이번에도 알 수 없는 결과가 이어지겠습니다. 100m 여자 결승전에 이어서 남자 결승전 역시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됐는데요. 어떤 네.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지. 그렇습니다. 풍속 1.5m이기 때문에 10초 16 공인 기록으로 인정이 됐는데요. 네. 자, 대회 중반부까지는 김태호 선수가 앞섰거든요. 자, 김국영 선수가 스타트 부분에서 약간 뒤로 처지면서 전반적인 기록에서는 손해를 봤는데 자, 리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실 초반에 그 어떤 선수도 앞으로 치고 나오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김규경 선수가 스타트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오늘 중반 질주까지는 김태우 선수에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이 두 선수 혈투를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김국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고 종전 기록이 10초 17인데 김국영 선수가 다시 대회 신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의 김국영이 10초 15의 기록으로 금메달, 그리고 김태효 선수가 10초 17, 이정태 선수가 10초 27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